상무와 포스코 건설의 경기입니다. 자, 일반부 같은 경우 이제 총 세 팀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는 결승전에서 상무와 포스코 건설이 맞붙게 됩니다. 먼저 앞선 경기는 7월 19일에 펼쳐졌었는데 포스코 건설과 현대글로비스의 대결은 포스코 건설이 17대 1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상무와 이제 결승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경기 결과를 낳게 될지. 워낙에 이제 또 일반부의 경기는 이 피지컬적으로는 사실상 성장을 충분히 마쳤다.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전술과 전략 그리고 이 팀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 경기가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 건설입니다. 강인정 감독의 초이스입니다. 여유재, 김민규, 김명환, 차성호, 이진석, 김수빈, 차성균, 이현우, 신기철, 오지명, 유성용, 정영우, 유준홍, 조인수, 그리고 김원영까지가 베스트 구성원을 했습니다. 자, 15인제 럭비, 포스코 건설 이번 라인업, 그리고 상대편 상무입니다. 서천호 감독이 이끕니다. 도희성, 홍길균, 김민우, 최강산, 양대영, 임준희, 김도근, 이종민, 홍석호, 이석균, 정현식, 김성구, 장성민, 박한결, 그리고 이재복이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바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킥오프를 가져갔던 포스코 건설, 흰색 유니폼의 포스코 건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 검정색 유니폼의 국군체육부대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공격합니다. 자, 지금은 시작과 동시에 역시나 강하게 힘겨루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킥한과 동시에 네. 지금 이제 킥한볼을 이제 포스코 건설 팀이 네. 그 상무에 놓고 난 볼을 이제 카운터가 들어서 이제 공격하는 과정에서 또 실수를 해서 그 지점에서 이제 스크람이 형성이 다시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 스크럼이 형성되겠습니다. 이제 일반부는 전후반 각각 40분씩 진행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분, 하프타임 10분이고요. 네.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은 포스코 건설. 전 이제 그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왼쪽 측면에서. 자, 중학교, 고등학교 같지 않고 그 이 중고등학교는 그 제한적인 스크럼에 대한 푸싱이 거리가 있거든요. 네. 1.5m. 대신 대학이나 실업팀은 그 언제든지 스크럼이 한정없이 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볼 투입함과 동시에 어떤 그 힘에 양측에 대한 어떤 힘을 쓰는 그렇죠. 힘쓰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틀리거든요. 또 더구나 그 1, 2, 3번이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거 거의 900kg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그렇죠. 힘이 굉장히 그 필요하거든요. 이 프롭들의 정말 정석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일반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그 압박이 굉장히 그렇죠. 그 굉장히 강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버티는 힘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완벽한 그 자세와 쉴드와 블라크 벽을 쌓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지컬적인 면이나 파워나 스피드 모든 부분에서 최상급에 도달해 있는 일반부 결승전입니다. 센터 쪽 지금도 바깥으로 움직이면서 패스 오른쪽으로 동작. 아, 지금의 패스 미스. 오히려 상 공격권은 상무가 가져갑니다. 다시 왼쪽으로. 자, 지금도 SO하고 센터하고 패스하는 그 다음에 그 풋백과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움직임이 네. 너무 길고 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무에서 수비 형태가 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렇죠. 조금은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부분이겠는데요. 미리 벌어지기 전에 잡기 전에 움직임을 갖고자야 되는데 네. 미리 벌어진 상태에서 볼을 잡다 보니까 수비가 갖추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쉽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상무 선수가 노코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 스크램이 이루어졌는데요. 노코를 안 했으면 뭐 실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렇죠. 이 장면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확실히 조금 더 낮은 자세의 스크램을 보여주는 일반부인데요. 지금 이제 그 심판으로서 박강희 선생이 이제 수고하시겠는데요. 네. 지금 상무에 있는 3번 타이트 프롭이 그 어깨를 지면을 닿았기 때문에 스크램 폴링 다운으로서 네.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 자세가 어떤 거 이 히프보다 어깨 선이 그 낮은 상태에서 스크럼 형성을 하게끔 저 스크럼 짜면 안 되거든요. 네. 그 안정된 스크럼을 형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라인 밖으로 벗어난 공. 자, 라인아웃을 선택을 했고요. 또 포스코 건설은 그 예선전 때 현대글로스하고 17대 10으로 그 접전을 하고 올라올까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3번이 방금. 어깨가 지면에 어떤
뭐 무너뜨린 형상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다시 러크. 자 완벽하게 공이 아직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됐고 지금 이제 늦었기 때문에 그 섀도우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피컹고 플레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러크됩니다. 오늘 그 러크로서 이렇게 모이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빠져나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지금 얘가 나가면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서서 플레이하게 되면은 그 상무가 수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공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스코 건설과 상무 뭐 국가대표 출신이나 이런 선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전력상으로도 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무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실업팀에서 네. 이제 그 선수생을 하다가 그 상무로 들어간 선수들 구성을 돼 있고요. 네. 또 포스코 같은 입장에서는 올해 그 다섯 명을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네. 더구나 그 남미 트레버는 인우 선수는 그 7년 동안 일본에서 선수생을 했다가 다시 국내로 복귀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그 럭베서 그 라인업이라는 2, 8, 9, 10, 15번 선수가 포스코 선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전술 전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면에 그 상무 선수들이 그 올해 그 입대한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네. 입대를 했거든요. 자, 지금도 그 첫 번째 퍼스트 플레이어가 지금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해야 하는 그런 동작을 취했거든요. 네. 지금도 여유를 갖고 지금 상대방을 밀칠 수 있는 어떤 푸싱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그마한 실수가 상대방한테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자 일단 이렇게 공을 걷어내면서 라인아웃 상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전진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그 급하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상대방 그 위험 지역에서는 상대방 수비자가 급하지 네. 공격자는 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라인아웃 형성이 이루어졌고요. 라인아웃 볼 투입권을 포스코 건설이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 포스코 건설에서는 그 양대영 선수, 4, 5번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그 좋다 그러는데 네. 또 신체적인 조건도 좋고요. 또 정청도구로 그 포스코 건설이 보드 플레이를 좀 무겁게 가진 팀이거든요. 팀 클라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이거 상무는 뭐 젊은 선수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빠른 스피드와 템포로서 공격을 그 해주는 팀이고요. 라인아웃 이후에 공의 소유권은 포스코 건설입니다. 뒤쪽으로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을 택해봅니다. 자 옆으로 흐르지 말고 자 지금 조인순 선수가 지금 질 연장자이면서 주장인데요. 네. 자 지금도 그 오른쪽 측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태클러가 한번 지면에 서 있는 선수가 팔을 놓고 그 볼을 뺏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완벽한 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 반칙을 위해서 이 국제대회에 가면은 번번이 그 우리가 반칙을 당하는 게 저런 동작이거든요. 네.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라인 아웃 상황. 사실 포스코 건설의 상무는 이번 대회에 이제 첫 경기가 되겠고 준결승 부전승으로 이제 결승전에 진출했고 포스코 건설은 한 경기를 치렀습니다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났었고 5일 전에 치렀기 때문에 우리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양 팀 모두 완벽한 회복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건설은 작년에 그 대통령기 우승 팀이거든요. 네. 또 반면에 그 상무는 그 준우승 팀이고요. 다시 한번 러크. 자 지금 그 상무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전부 다 빠져 있거든요. 네. 그 빠져 있는 곳을 볼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픽앤고 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혼자 들어와서 혼자 플레이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볼 나온 타이밍이 굉장히 늦습니다. 네. 같이 바인딩해서 쓰러지지 말고 푸싱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피지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양 팀이기 때문에 이 단독 돌파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볼 캐리어가 들어가면서 그 리시버가 서포터 역할을 해주면서 그 몰을 형성하고 푸싱을 해줄 필요는 네. 그 상대방이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조금씩 전진하면서 이제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천천히 포스코 건설 정확하고
빠른 템포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상무 입장에선 턴오버 이후에 공간을 좀 열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도 자세가 포스코 건설팀이 자세가 좀 낮거든요. 네. 낮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상황 결국에는 라인을 넘어서 트라이 성공시켰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그 라쿠 지금 피콘고 플레이하면서 1차, 2차, 3차에 이어서 지금 인골에서 트라이하고 성공했거든요. 네. 그렇기 전에 그 볼 캐리어하고 리시버하고 서포터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인딩하고 컨택을 된 다음에 임팩트가 된 다음에 같이 바인딩을 한 상태에서 푸싱하게 되면 더 수월하게 공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가는 포스코 건설. 점수는 5-0. 조금씩 전진하던 것이 먹혀 들어가면서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가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아무래도 그 경기 경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포스코 건설이 그 대표팀이 그 상무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그 이 포워드가 지금 4, 5번과 8번 또 2번의 김민규 선수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또 국가대표 출신들이고. 네. S5 오지명이 지금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 거리인데요. 자, 오지명 선수는 그 당국대학교를 졸업해서 네. 그 상무를 들어가고 포스코 건설로 이제 그 입단을 했거든요. 그 올해 그 국가대표 선수로서 또 스탠드업으로서 그 맹 활약을 또 했었고요. 이번 컨버전 킥은 미스가 되면서 점수는 5-0 하지만 앞서기 시작하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자, 이제 그 하프웨이에서 리스타트 킥업을 하는데요. 상무 이석균 선수가 정확한 드롭킥 좋습니다. 길게. 자, 오른쪽 측면에서 볼 캐리어가 잡을 수 있게끔 완벽한 랜딩이 좋습니다. 그렇죠. 저런 부분에서 확실히 연습이 많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신규철 선수가 완벽한 타이밍으로서 야, 저렇게 타클보다는 잡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오른쪽으로 돌파를 선택해봅니다. 그리고 스피드 가져왔습니다. 역시 그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한 명의 태클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 태클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서포트 공이 빠져나옵니다. 왼쪽으로 센터 쪽 다시 한 번. 자, 정확한 패스가 좋고 중요하고요. 이 짧은 패스가 계속해서 성공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느덧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완벽한 포인트 좋습니다. 자, 11번 정영시 선수가 움직임과 스피드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라커에서 업세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 주어졌고요.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실정 동시에 바로 트라이로서 맞대응하는 상무. 자, 13번 장성민 선수가 그 페널티킥 지점에서 잽싸게 그 볼을 잡고 킥프리하면서 득점과 연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상대편이 아직 그 수비 라인을 형성하기 전에 퀵 플레이로서 이런 재치 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골에서 불과 5m밖에 안 돼 있거든요. 상대편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퀵 플레이로서 맞대응하는 트라이를 성공시키는 장성민. 점수는 5-5. 그리고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14번 윙 박한결입니다. 조금은 먼 거리 좀 각도가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컨버전 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로 직전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컨버전 킥 들어가면 점수 7-5 역전에 성공하는 상무. 그 박한결 선수가 컨버전 킥을 성공을 했는데요. 그 킥하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성공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은 이제 그 포스코 건설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 상대방한테 상무한테 지금 그 트라이를 연결할 수 있는 또 지금 그 일본서 이제 그 선수생활다 온 이현우 선수가 네. 어떤 자그마한 실수에 의해서 지금 등점을 지금 실점을 당했거든요. 네. 자, 포스코 건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실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상무도 그 빈틈,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트라이로 성공시켰다는 부분이 확실히 그만큼 전력을 갖춘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 상무도 그 대표 선수가 거의 반 이상이 대표 선수 네. 출신이거든요. 자, 위험지역에서 지금 킥으로서 지금 위험지역을 벗어났고요. 라인아웃 상황입니다.
확실히 많은 득점보다는 이 순간적인 집중력이 무너지는 팀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경기를 패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 패스 후에 그 리시버 서포트의 어떤 역할, 그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네. 볼 투입. 아, 지금 라인아웃 상황에서 공격권을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공격권을 가져가는 상무. 자, 지금 이거 라인아웃을 미리 그 랜딩하는 과정에서 볼 투입하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지금 15m 지면서 이제 프리킥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상무. 자, 나가면서 태클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기다리면서 저렇게 수비 형태를 갖추게 되면은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히그로스 다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라인아웃. 자, 지금도 그 상무가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킥을 했거든요. 킥보다는 지금 양쪽 윙이 그 백라인에 참가를 해서 상대방 모두 수적 위를 갖고 네.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신 없는 어떤 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또 상무 정도 된 어떤 거 능력 있는 팀이라면 충분히 그런 그 어떤 공격 패턴을 가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볼트윗 거는 포스코 건설 이선 라인아웃 상황에서 이제 랜딩하는 선수가 먼저 뛰었기 때문에 공격권 넘겨줬고요. 완벽한 그 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발이 전진이 됐기 때문에 그 라인아웃이 해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자 지금도 이제 그 바인딩 한 상태에서 공이 빠져 나왔습니다. 킥으로서 다시 공간을 열어놓는 포스코 건설. 자 저런 킥 굉장히 그 무의미한 킥이거든요. 상무, 상무는 이번 하이킥을 좋습니다. 하이킥. 자 김효용 선수 확실히 여유 있는 그 캐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돌파 좋습니다. 자 김효용 선수가 그 대표 선수로서 지금 목 잡는 그 플레이를 지금 진행하고 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그 어스턴트 레프리나 이 리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위험한 태클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포스코 건설 센터 쪽 다시 한번 공이 빠져 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자 바인딩을 해주고 강한 푸싱이 필요한데요. 자 러크 형성됐을 때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들어가는 저 차성윤 선수가 볼 중심에서 들어가더니요. 지금도 그 아, 그렇죠. 못 잡는 행위 저는 위험한 행위거든요. 자 레프리가 체크를 못하면은 정말 어시스턴트 레프리가 리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아 지금 어시스턴트 레프리가 리포트를 해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위험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워낙 격렬한 스포츠다 보니까 이런 위험한 장면을 캐치가 된다면 선수들의 안전이 조금 더 보장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럭비샵 과정에서 그 선수를 목 잡는 행위가 굉장히 그 위험한 그렇죠. 그 어떤 거 이 성명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네. 그런 행위거든요. 지금도 그 지속적으로 저렇게 목 잡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저 선수를 불러서 주의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심도 가서 동시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10분간 퇴장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데요. 어떤 거 비신사적인 행위 상대방을 어떤 거 해야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공격권은 포스코 건설이 가져가게 됩니다. 전반전 16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점수는 7-5. 경기 기세가 전혀 기울지 않은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라인아웃 선택을 했는데요. 라인아웃의 그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잠깐만 턴오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스로하고 볼 캐리어하고 어떤 거 스로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볼로 던지는 그 투입이 너무 늦어요. 포스코 건설의 볼 투입 길게 지금도 아. 김민규 선수하고 볼 캐리하고 어떤 거 이 타이밍이 문제거든요. 네. 지금도 동일한 상황 이전에 나왔던 동일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렇게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제 공격권을 가지고 가는 오히려 공격권을 가져가는 상무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이 바로 상무입니다. 자 라인 현대 럭비에서는 라인아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몇 번을 위해서 그 라인아웃 수능이 실수로 인해서 공격권이 자꾸만 그 상대방한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저 이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 라인아웃을 신중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인아웃 수렁에서 라스트기 때문에 15m 지점에서 그 스크럼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스크럼 형성 이후에 움직임이 과연 어떤 팀이 더 유리하게 가져가게 될지 상무 볼 투입을 기다립니다. 자, 볼 투입하기 전 순간적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세하고 센터 쪽 왼쪽으로 다시 킥으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자, 이복 선수의 왼발 킥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맞대응하는 킥 조금은 높게. 포스코의 김원용 선수가 맨머리에서 킥을 안 차는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센터 쪽 양 팀이 서로 킥으로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킥을 내려하는 과정에서 상무가 찬 킥이 지금 데드볼 라인을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네. 어, 데드볼 라인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 킥한 지점 포인트에서 스크럼 형성을 그렇죠.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면 22m 에서 어, 드롭아웃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는 그 킥한 그 지점에서 어, 스크럼 형성을 어, 초이스를 했습니다. 결국 사이드라인 쪽으로 나가줘야 이제 데드라인이 아닌 사이드라인 쪽으로 나가줘 라인아웃이 공간을 열어놓고 그렇게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럭비에서 킥을 찼을 때는 그 상대방에서 공격권을 넘어주는 어떤 걸 전술적인 킥이거든요. 그렇죠. 어, 그랬을 때는 어, 정확한 킥과 또 킥한 후에 어, 우리 편이 그 볼을 잡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유독 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양 팀의 맞대결. 지금도 잠시 워터 브레이크 타임 선수들이 수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양 팀들이 어떤 그런 실업팀답지 않는 어떤 거 플레이가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그 강한 그 임팩트와 빠른 템포 또 어떤 스피디한 경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어, 날씨 탓일까요? 자, 지금 양 팀 선수들이 수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스피디한 전개를 기대하신 이제 럭비 팬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아직 양 팀이 이렇다 할 전술적인 기울기가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양 팀 다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끊기는 현상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거 박진감이 있는 또 이 보는 사람은 하여금 즐겁게 그렇죠.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그 멋진 플레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럭비가 재밌다는 거 앞선 고등부 결승, 중등부 결승에서도 보였습니다만 일반부 결승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파워와 스피드 대결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뒤쪽으로 나온 공 스크럼 형성. 자, 포스코 건설 나가면서 오진영 센터 선수가 쪽 오른쪽으로 높게 김원영 지금 멘트를 끌어주면서 패스해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어, 김원영 선수 뭐 풀백으로서 포지션 이동을 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러크. 신체 요구는 작지만 어떤 움직임이나 상대방하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신기철 선수가 볼 나온 타이밍에 조금 러크. 늦습니다. 왼쪽으로. 자, 더블 런스에서 김민균 선수 안쪽으로 또 그 여유전 선수가 서포트 해주는 게 굉장히 늦어요. 그렇죠. 조금 더 빠르게 바인딩을 하면서. 아, 지금의 상황 이대로 턴오버. 자, 지금도 섀도우 프레임 과정에서 그렇죠. 신기철 선수가 볼 주는 타이밍이 아, 스피드 좋습니다. 상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전 현상이 오고 15번 선수 왼쪽으로.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렇죠. 찬스인데요. 지금의 트라이 상황 아주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하지만 그대로. 자, 지금 그 이재벽 선수가 움직임을 갖고 3미신 독주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그 이 패스 연결을 해줬는데요. 자, 양 팀 선수들이 이만큼 순간적으로 빈틈이 보일 때의 스피드 다툼이 얼마나 치열한지 지금 장면이 그대로 증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움직이면서 지금 서포트 해주는 사람 그 이재복 선수가 움직이면서 볼 패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 공간 확보가 굉장히 늦습니다. 저 정도 뛰었을 때는 좌우에 상무 선수들이 두세 명씩 포진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타클을 당하도 언제든지 완패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선수들이 이제 서포트 해주면서 도와줬을 때 앞서 저희가 고등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격 옵션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은 포스코 건설입니다. 자, 완벽한 자세 좋습니다. 볼을 오래 키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지금 그 이현우 선수가 프랑카 포지션에서 볼을 들고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그 볼을 나가기 전에 남바이트에서 들고 나와야지 프랑카에서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각 포지션마다 지정되어 있는 플레이가 정해져 있는 15인치 럭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길게 킥한 후에 디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하이킥을 선택하는 상무. 자, 하이킥 좋았어요. 캐치는 포스코 건설. 자신 있게 조윤수 선수. 자신 있는 캐치도 좋았고요. 지금 킥한 후에 그 볼 떨어진 낙하 지점에서 상무 선수들이 물러나지 않고 10m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페널티킥을 지금 주어졌거든요. 그렇죠. 뭐 반드시 10m 안에 있는 선수들은 어떤 행위든 간에 온사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반드시 10m로서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또 물러난 동작을 또 취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다시 라인아웃을 선택하는 포스코 건설. 오른쪽에서 이제 라인아웃 상황이 전개되겠습니다. 자, 점수가 7대5, 전반전 2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는 이번 결승전입니다. 아무래도 역시나 이 선수들이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한다면 또 대량 득점, 대량 실점 모든 이게 공수 밸런스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라인아웃의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수가 많이 있거든요. 네. 아, 지금도 그 라인아웃 스루하기 전에 그 볼을 잡는 사람이 5m 안에서 캐치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프리킥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실업팀 정도면은 그 라인아웃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멋진 플레이를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그 실수가 번번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잘 보기 드문 실수 장면으로서 지금 전반전 아직 양 팀이 자 공간 활용 좋습니다. 상무팀 오른쪽 역시나 킥으로서 높게 뛰어놓습니다. 자 유석균 선수 킥도 좋았고요. 김원용 선수 저런 식으로 볼을 캐치를 점프하면서 해야만이 상대방이 태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뒤쪽으로 내어주는 건 조금 길게 갔는데요. 자 오진명 선수 높게 지금 반대쪽으로 킥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온사이드가 됐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럭크 형서. 자 태클 후에 상대방을 잡고 상대방 쪽으로 푸싱을 해줘야 되는데요. 왜 우리 쪽으로 쓰러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하이킥 그리고 하이킥도 좋았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원영 선수가 캐치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점프를 하면서 볼을 캐치하게 되면요. 네. 볼이 잡은 선수가 지면에 닿기 전에 절대적으로 그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볼을 캐치했을 때는 점프하면서 캐치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선수들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빨리.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김원영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그만큼 베테랑이고 아주 뛰어난 선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스크럼 형성을 양 팀 선수가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전 26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아직도 점수는 7대5 두 점 차입니다. 자 지금 어떤 그런 이 어떤 흐름이 결정타가 없이 그 미묘하게 지금 네.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양 팀 다. 네. 어떤 그 집중력이 지금 요할 때입니다. 지금 양팀 선수들이 정말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다 할 승패의 기울기도 없고 또 그렇다 큰 찬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공이 나옵니다. 자 패스 후에 어떤 킥 김원효 선수가 킥을 찼는데요. 킥한 후에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캐치는 자, 성공하는 상무 그리고 그 속골을 살려나가 봅니다. 지금 2명이 들어가고 한 사람을 고쳤거든요. 뒤쪽에 서포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살리는 상무. 아 패스미스. 자 지금 럭커에서 볼이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 포스코 그 백라인이 미처 그 업사이 라인을 벗어나기 전에 그 볼이 나오다 보니까 업사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수비 형태를 갖췄거든요. 네. 본인이 업사이 위치에 있으면은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업사이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수비 형태를 갖추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아쉽게 공격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페널티킥이 주어졌는데 페널티킥을 이제 그 골과 연결을 하려고 초이스를 네,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3비는 점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충분히 킥을 할 수 있는 파워와 기술을 갖춘 팀이 바로 또 상무고 또 그만큼 많은 연습을 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팀이라면은 어떤 전문적인 킥카가 있거든요. 네. 박한결이 준비합니다. 앞선 컨버전 킥도 성공시켰는데요. 먼 거리
이 페널티킥 성공합니다. 자, 7점하고 10점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점수 이대로 10-5. 상무 입장, 상무나 포스코 건설 양팀 입장에 조금 답답했던 이 공격 흐름, 일단 페널티킥이라는 선택으로 박현결이 선택해서 10-5로 만들어냅니다. 자, 정확한 임팩트와 정확한 킥 자세가 득점하고 연결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상무가 방금 페널티킥 선택한 것은 확실히 옳은 선택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리스타트 키워. 전반전 28분 상무가 페널티킥 맞아서 성공하면서 점수는 10-5. 자, 오지명 선수가 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높게. 아직 공의 소유권은 결정나지 못했는데요. 상무가 캐치합니다. 자, 바인딩을 하고 타클한 후에 그 잡는 행위가 굉장히 그 알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길게 연결시켜 놓는 상무. 아, 지금은 그 다행히 잘 캐치해냅니다. 자, 지금 뭐 김원용 선수에 대한 어떤 움직임, 또 조윤수 선수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았거든요. 네. 서로가 어떤 그런 이 대화가 중요한데요. 뭐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포스코 건설 팀에서는 그래도 두 선수가 굉장히 그 경륜도 있고 또 대표 선수도 많이 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백스와 포워드, 그 백스와 포워드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당연한 얘기로서 이 백스들 간의 대화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럼 형성. 양팀 선수들이 스크럼 형성에 있어서는 모두 큰 미스플레이가 없는데요. 자, 그 스크럼이 이제 그 이 프론트로 그 1, 2, 3의 자세가 지금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그 안정적인 스크럼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자, 타이밍 좋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패스 연결. 오른쪽 1선에 더블 라인을 쓰면서 갑니다. 스윙 플레이. 여기서 태클이 들어가면서 자, 러크 형성이 좋았고요. 센터 쪽. 자, 왼쪽으로. 좋습니다. 어떤 그 백라인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빈틈이 보였는데요. 그리고 그 빈틈을 노려봅니다. 상무. 마지막 김원영과의 다툼. 뒤쪽으로 홀린 거 그대로 살려서 들어가면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5-5. 지금도 어떤 하퍼에 대한 그 A라인에서 그 포스코 건설 선수들이 수비가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하프가 캐치를 해서 공격을 갖고 그 후에 그 장선민 선수가 트라이와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 또 그 볼이 들어오는 그렇죠. 그 장선민 선수한테 그 행운이죠. 약간의 분위기도 탔습니다만 이 행운까지 더해지면서 장성민이 트라이를 두 번째 성공시키면서 점수를 15-5. 그리고 아주 좋은 위치에서 컨버전 킥까지 가져갑니다. 또 행운도 있지만 또 끝까지 포기지 않고 그렇죠. 그 볼을 받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득점하고 연결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컨버전 킥은 박한결 가볍게 성공하면서 점수는 자, 예선전에 한 게임 한 거하고 한 게임 안 하는 차이가 이렇게 점수가 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어떤 선수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포스코 건설 선수들은 포지셔닝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포스코 팀에서 그 좀 6, 7, 8번이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네. 또 일선에서 공격과 수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6, 7, 8번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아, 컨버전 킥. 지금은 지나가다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캐치 성공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리스타트 킥어. 좋습니다. 완벽한 캐치가 좋았어요. 센터 먹었는데요. 자,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수비 형태가 굉장히 포스코 건설팀이 안 좋습니다. 자, 역시나 하이킥으로 풀어놓는 상무. 자, 이현우 선수가 잡고요. 아, 지금은 노콘입니다. 자, 지금 그 이현우 선수가 여유있게 볼을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을 놓쳤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 날씨가 더운데 집중력이 떡 떨어져서 그러거든요. 자, 공을 잡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이킥을 이렇게 했을 때 또 낮 경기
이제 하늘에 해가 떠 있고 이러면서 선수들이 시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로 예상되는데요. 아, 저 정도는 그 이현우 선수가 볼을 놓치면 안 되고요. 네. 또 어떤 간에 그 오랜 그 선수 생활을 한 그 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또 볼 잡는 그 어떤 그 날아오는 위치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렇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자,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은 상무. 자, 지금 흐름이 상무 쪽으로 좀 넘어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이 트라이를 각 팀마다 한 번씩 성공하고 나와서 페널티킥 이후에 조금 분위기를 탔던 것이 바로 상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스크럼에서는 그 이 포스코 건설팀이 어떤 프론트로가 상무보다는 앞서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상무에 있는 1번 루스드 프로에 대한 도유성 선수가 네. 고의적으로 스크럼 자세가 무너지는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그 페널티킥이 주어졌고요. 네. 어떤 스크럼에 대한 그 우위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그 필드 오픈 플레이 내에서 플레이하는 과정이 네. 지금 집중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포스코 건설팀이 날씨가 매우 무덥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씩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이 있는데 아직은 전반전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 시간이 6분이 남아있다는 점을 선수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팀이 지금 많이 젊어졌거든요. 네. 올해 그 5명이라는 선수를 다시 영입도 했었고요. 라인아웃 볼 투입 그대로 다시 한번 라인아웃이 됩니다. 자, 라인아웃에는 어떤 거 이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자꾸만 그 맥이 끊겨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라인아웃에서 지금 몇 번의 라인아웃이 형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캐치가 돼서 공격을 지금 저기 한 번도 없어요. 네. 지금 워낙에 라인아웃이 많은 것이 바로 이제 15인치 럭비인데 이 라인아웃을 살려서 다양한 작전이 나와줘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렇습니다. 세트풀에서 스크럼보다는 그러니까 라인아웃에 공격할 수 있는 그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비익을 갖추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옵션이 많기 때문에 그 공격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스로하고 볼 캐리하고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공격을 상대방한테 주어지는 경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또 현대 럭비는 또 갈수록 라인아웃의 중요성, 라인아웃에 나오는 작전이 더 다양해지고 더 고단수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라커몰도 중요하지만요, 라인아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크럼 형성. 자, 스크럼 형성 후에 볼 투입이 지금 빨리 진행이 되는 데인데요. 볼 투입 뒤쪽으로. 자, 센터 스크럼도 우위에 있으면서 좋습니다. 김원용 좋습니다. 선수 지금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리시버가 좋은 돌파가 있었습니다만 뒤에 따라오는 선수가 없었는데요. 자, 완벽한 바인딩과 볼 넘는 거 태클 당하는데 볼 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 김원용 선수가 바깥쪽으로 패스하는 척하면서 안쪽으로 공간을 이용한 그 쉐도프를 하면서 네. 패스하는 그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리시버가 없습니다. 서포트 해주는 그렇죠.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공격하다가 맥이 끊기거든요. 그렇죠. 이 순간적인 빈틈을 놓치지 않았던 김원영이 좋은 찬스를 만들어서 전진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 오지명 선수 패스 후에 구경하다 보니까 전 형성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그 프랑크하고 남바이트 네. 그 센터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빠르게 그 전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 포스코 건설 이제 전반 종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크럼도 밀면서 왜 남바이트가 볼을 짚고 하프한테 연결해 주는지 자, 변칙적으로 사용해봅니다. 오른쪽으로 자, 저렇게 흘리면서 패스하면 안됩니다. 수비가 바깥쪽으로 흘리면서 수비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볼 잡을 때는 공간을 이용한 직진에서 나가면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센터 쪽 왼쪽에 많이 비어있는데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 태클마저 잘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자, 지금 점수는 17-10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백스가 풀어한 다음에 네. 지금 김민균 선수하고 차성윤 선수가 백라인에 서가지고 지금 공격을 2차 공격으로 해서 득점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빠른 템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포스코 건설인데 분명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자, 여기서도 이 돌파가 좋았고 마지막 태클이 걸렸을 때 또 뒤에 김민규 선수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 장면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아까 김원용 선수 전에 지금 차성규 선수가 쓸 때 김민규 선수가 서포트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세호가. 네. 그렇기 때문에 태클 당해도 볼 맞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득점하고 연결을 그렇죠. 한 겁니다. 김민규의 트라이 그리고 컨버전 킥을 준비하는 오지명. 앞선 컨버전 킥은 실패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가까운 위치입니다. 컨버전 킥 성공. 점수는 17-12. 포스코 건설 입장에서는 전반 종료 전에 따라가는 점수를 냈다는 점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점수는 5점 차. 분명히 이렇게 스피디하고 파워풀한 모습이 분명히 양팀 모두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이 플레이 전개를 어떤 거 약속된 플레이로서 어떤 세트 플레이 때 한 번에 득점하고 연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멘트를 끌어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3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백라인의 흐름을 흐트러 놓은 다음에 득점하고 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에 높게 좌우 움직이면서 좀 서포트 해주는 것도 조금 더 늦어요. 조금 더 빠르게 빠른 템포로 정확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한 번에 길게 공간을 열어놓는 포스코 건설. 자, 신 선수가 킥을 했지 않습니까? 킥하는 후에 또 들어가는 디펜스 하는 선수가 좀 늦어요. 네. 저 같이 이거 푸싱해서 지금 오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도 그 손으로 라커에서 손을 긁는 행위는 헬드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커에서는 절대적으로 볼을 지면에 있는 거는 발로서 후킹할 게 그렇죠. 있지 손으로서 볼을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선수 안전을 위해서인데요. 페널티킥 상무 역시나 라인아웃을 선택합니다. 저 럭비에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선수하고 경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떤 비신선적인 행위에서 고의적인 것은 반드시 그 무거운 벌칙을 받게끔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벌칙 그 결과가 이제 신빈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그것이 경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선수들이 아자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라인아웃 형성이 됐고요. 라인아웃 아 이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턴오버. 자 차성윤 선수가 이렇게 볼을 갖고 들어왔을 때 포스코 건설 팀이 완벽한 바인딩과 필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다시 한번 태클. 자 태클 후에 볼 놓고 일어난 동작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장성민 선수가 업사이 위치에 있었고 그 전에 또 폴링을 했기 때문에 쇼패스 그렇죠. 죄송합니다. 빨리 불러나가 봅니다. 센터 쪽에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자 서포트인 이거 누구였어요? 다른 선수가 이제 나타납니다. 분명히 수적으로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포스코 건설 좋았고요. 안쪽으로 커버하는 선수한테 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공을 내어줄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자 바깥쪽 라인을 형태를 갖춰야 되거든요. 스탠리 패스 해줘야 됩니다. 길게 다시 오른쪽 페인트 동작 이후에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 13번 포스코에 있는 그 유종 선수가 저 서포트 리즘 해주는 게 좀 안 좋아요. 위치가 자 다시 한번 데드라인 쪽 이 순간적인 움직임에서 좋은 찬스를 맞이했던 포스코 건설. 지금 윤용 선수 포스코 센터 어떤 그 힘과 이 파워는 좋지만 그 어떤 그 스피드나 조금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찬스에서도 지금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데요. 점수는 17-12. 한 번의 트라이가 나오게 된다면 전반전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시버에 대한 그 어떤 거 상무에서 그 좀 방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 방해는 사실 그 레프리가 체크하기는 힘듭니다. 그 체크하는 것은 그 어스턴트 레프리가 그 체크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저렇게 혼자서 이렇게 아, 지금 결국에는 프레임에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7-17. 득점하고 연결했습니다. 17-17 트라이 성공. 자 지금도 2번 김민규 선수가 아, 마지막에 그 득점하고 연기를 했는데요. 자 점수가 17-17 결국 포스코 건설이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간 장면과 유사하게 전반전 사실상 마지막 트라이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터치가 정확하게 되는 장면
이 밝은 부분만 보시면 이 트라이 장면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골에서는 자세를 낮게 들어가면 사실 그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만큼 일단 공간이 좁혀져 있었던 상무 입장에 조금 아쉬움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컨버전 킥, 각도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 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럭커에서 인골에서 그 상무 선수들이 두 발이 지금 인골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네. 한 발만 필드 퍼플하고 인골하고 거쳐서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이번 컨버전 킥까지 성공시키면서 7점 추가 점수를 19대 17 역전에 성공하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자, 럭비에서는 어떤 거 양팀 간에 40분 동안 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흐름을 잘 이용하는 팀이 그 득점하고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 상 선수의 입장에서 지금 득점하고 지금 두 번 득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기회를 잘 포착을 했고요. 오지맨 컨버전 킥까지 성공시키면서 점수 19대 17 역전된 상황입니다. 이현우 선수가 완전하게 손에 들어왔으면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네. 노백을 칠 이유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점수는 2점. 자, 상무 입장에서는 이 포스코 건설의 작전에 결국 이렇게 역전을 허용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 노콘 하고 나서 그 노콘한 과정에서 앞에 있는 선수가 그 풀을 패했기 때문에 그 노콘 없어요. 그래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아, 지금은 머리끼리 강하게 충돌이 있었네요. 아, 지금 이제 그 조윤수 선수가 네. 지금 그 심판한테 어필하는 이유가 네. 그 볼을 갖고 있지 않는 플레이를 그 어떤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 어필을 했던 거고요. 네. 자, 지금 자, 일단 전반전 종료 부전을 울렸습니다. 부자가 울렸기 때문에 그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또 킥에 대한 어떤 능력도 있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페널티 킥을 선택하고 있는 상무. 역시나 키커는 박한결입니다. 박한결 선수가 그 킥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앞선 페널티 킥으로서 분위기를 가져왔었고 또한 지금의 위치와 아주 유사한 위치였는데요. 가져가게 된다면 20대 19로 역전하면서 전반전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왼발로 높게 이 페널티킥이 성공되면서 점수는 20대 19 역전과 동시에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자, 상무와 포스코 건설 점수 20대 19 정말 점수차만 보더라도 양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고 엎치락뒤치락 아주 재미있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수들의 이런 조금 더 강한 모습 또 여러 가지 전술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양 팀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고의 팀들로서 어떤 그 40분 동안 어떤 그 플레이하는 그런 그 과정을 보면은 네. 사실 실업팀답지 않는 어떤 그 플레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마지막에 그 상무가 득점한 것도 사실 리스타트 킥업 때 그런 그 완벽한 랜딩을 해서 볼 캐리어가 캐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노백을 치는 상황에서 네. 노콘 업세에서 이제 득점을 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그 실업팀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 어떤 그런 이 동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아쉽고 어떤 거 저 후반 가서는 그 어떤 빠른 템포와 또 실업팀다운 어떤 그런 보드에 대한 무거운 그런 플레이를 한번 그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전에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만 이들의 경기력은 저희가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20대 19 여기는 계속해서 전남 강진 럭비 구장입니다. 축구체육부대 상무와 포스코 건설의 경기입니다. 어떻게 낫게 될지 워낙에 이제 또 일반부의 경기는 피지컬적으로는 사실상 성장을 지켜 마청, 성룡, 정용우 노식 유성구, 장성민, 박한결 그리고 이재복이 베스트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포스코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 검정색 유니폼의 국제체육부대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공격합니다. 자, 각도에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면서 펼치기 주어졌고요.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거리 이 페널티킥 선 보였는데요. 그리고 그 민트을 돌려봅니다. 상고 마지막 김원영과의 다툼 뒤쪽으로 올린 거 그대로 살려서 들어가면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5-5. 지금도 어떤 하퍼에 대한 그 A라인에서 그 속도 건설 선수들이 수비가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하프가 캐치를 해서 공부를 받고 좀 해줘야 되거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6, 7, 8만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아 컨버전 킬 지금은 지나가다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키치 나가면서 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센터 쪽 왼쪽에 많이 비어있는데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 태클마저 잘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자 지금 점수는 17-10.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백스가 플레이한 다음에 프레임에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7-17. 점하고 연결했습니다. 트라이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시간 정확하게 되는 장면. 아, 우리끼리가 이거 조윤수 선수가 네. 지금 그 심판한테 20-19 역전과 동시에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자 상무와 포스코 건설 점수 20-19. 정말 점수차만 보더라도 양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 아주 재미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수들의 이런 조금 더 강한 모습 시원한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김범준, 양준철, 김원인, 조정형, 강경수, 하만찬, 고영 경렬하게 그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어요. 네. 그 강한 팀하고 붙었지만 네. 김규승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먼저 킥오프는 계속 이성구가 풀어나갑니다. 정확하게 좋은 위치에다가 찾았습니다. 한과 동시에 신고등학교가 좋은 찬스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패스 왔고요. 자 서포트를 김창재 선수가 그 키가 한 골을 본인이 잡고 다시 속히우러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공이 네. 좋았었고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강인찬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이후에 오른쪽 무릎을 고통으로서 하면서 네, 지금 강인찬 선수 센터 쪽 자, 패스 후에 그 15번 그 이 강인찬 선수가 움직임이 쇼킹 좋습니다. 저 풀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 풀백이 없는 위치를 정확하게 돌려놨거든요. 부천북과 첫 번째 트라이 이번 경기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은 강경수입니다. 풀백이 없는 것을 정확히 노렸고 그 작전이 아 지금은 패스 미스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그 패스를 끊어내고 강경수 그대로 트라이까지 성공시킵니다. 12-0.
있습니다. 점수는 14대요. 이번 중반 가장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졌네요. 지금부터 자신있게 잡아줘야 되는데 묘하게 부천북구에 갑니다. 바깥쪽으로 패스 튀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태클을 이겨내고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후반전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 부천북고등학교 윙 안상현입니다. 장면 치열하고 더 강렬한 모습이 그리고 더 재미난 모습이 생각되는데요. 지금 백신고등학교 오른쪽 측면에서 아 좋습니다. 지금도 안쪽으로 간 거는 바깥쪽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라인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트라이 성공 백신고등학교 후반전에 추격을 시작합니다. 자 백신고등학교 이성도 선수가 안쪽에서 여기는 전남 강진 하멜 구장입니다. 전반전 마친 현재 양 팀의 점수 20대 19 상무와 포스코 건설 점수차가 알려주는 양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만큼 치열하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무 입장에서나 뭐 포스코 건설 입장에서 역시 실수 줄이는 것이 전반전에서 이 후반전에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19처럼 스쿼처럼 그 어떤 거 박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기 결과는 사실 아니고요. 네. 이 양 팀 다 사실 어떤 그 단점과 약점이 지금 이제 강점이 이제 서로가 이제 노출됐거든요. 네. 그 상무 입장에서는 그 어떤 거 풀업에 대한 프론트에 대한 어떤 약점과 그렇죠. 또 이 포스코먼스에 대한 라인아웃에 대한 어떤 실수 이것이 어떤 득점하고 연결할 수 또 실점을 당했었거든요. 후반전에서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아마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또 그 전술적으로 어떤 그 포스코 건설의 강점인 보드 플레이를 정리를 하면서 득점해주고 연결해줄 필요가 있고 실수도 줄여야 됩니다. 네. 또 라인아웃에 대한 실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점을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공격골을 주어주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본다면은 지금 상대편에 실수가 있다는 점을 역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 센스가 아주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 가서는 이제 그 상무 팀이 어떤 그 킥업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후반전 킥오프로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40분이 지나게 되면은 이번 대회 우승팀이 결정 나게 됩니다. 자,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이제 공동 우승으로 결정이 나겠고요. 하지만 점수차가 한 점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조심스럽게 미리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점수 20대 19 첫 번째 킥이 밖으로 나가면서 라인아웃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상무 입장에서는 그 백스에 대한 그 스피드와 그 이 움직임이 굉장히 그 좋거든요. 네. 그런 거 장점을 많이 그 활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짧게 변칙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지금도 그 쇼라인에서 그 스카라마 하프가 리시버가 들어가면서 볼을 캐치했는데요. 그 잡았으면 좋은 기가 됐었는데. 자 변칙적인 전술로서 풀어나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전술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인아웃은 뭐 2인 이상 퀵프레인은 그 1인 이상 아 1인이 없어도 퀵프레인 할 수가 있지만 네. 그 정상적인 그 라인아웃에서는 2인 이상 그 숏라인을 그 형성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전술적으로 이제 공격을 찾았었는데 그 스카람 하프 상무 그 홍수코 선수가 노콜을 했습니다. 그렇죠. 잡았으면 좋은 찬스가 연결을 될 수도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인아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럼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이제 시간 이제 후반 얼마 안 됐지만 양 팀 다 라인아웃의 실수가 많거든요. 네. 실수를 줄이는 팀이 오늘 승패하고 좀 큰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스크럼 형성. 확실히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양팀 네, 선수 그렇습니다. 일단 바인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중앙 쪽
자, 지금 유준홍 선수가 무의미하게 저런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세를 숙이면서 멘트를 끌어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공간을 활용한 그런 그 이 스피드,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포스코 선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디펜스를 기다리면서 수비 형태를 갖추면 안 돼요.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인 수비를 했을 때 상대편 실수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센터 쪽. 자, 지금 양대훈 선수가 큰 시체적인 다시 한번 럭하고 쓰러졌거든요. 왼쪽으로 강한 충돌. 여기서 다시 한번 럭. 자, 태클다운 한 다음에 볼 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수비가 좋았어요. 확실히 이제는 조금씩 선수들 양 팀 모두 조금 더 힘이 더 파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타클러가 타클한 자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다음 그 이 지금 이제 하이 태클에서 지금 레프리가 목을 잡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위만 태클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 주어졌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가는 하이태클이 위험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심판진들이 가서 선수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번 프랑카 김수민 선수가 프랑카 정도면 그 포지션이 어떤 거 공격과 수비도 좋지만 일단 수비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네. 정확한 태클. 그 팀에서 아주 강한 태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어떤 거 하프단 또 프랑카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정확한 노태클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라인아웃이 된 상황. 자, 볼이 미끄럽기 때문에 지금 워낙에 그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땀에 젖어서 공이 또 미끄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기규 선수가 이 손을 좀 수건으로 닦았는데요. 아, 지금도 이제 라인아웃 상황에서 미스플레이가 나오면서 공격거리 넘겨주게 됩니다. 자, 라스트에이 됐기 때문에 그 15m 지점에서 스크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볼 수면 볼은 정확하게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게끔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사실 일반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미스플레이가 나올 것이라 생각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이 조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양 팀 다 동동한 입장이거든요, 사실. 네. 실수를 줄이는 팀이 조금 더 후반전의 주도권 그리고 경기 전체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볼 투입하기 전에 어떤 그 백라인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을 변형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볼이 나온 다음에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볼 나오기 전에 어떤 움직임을 갖고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흐트러놓을 필요가 있어요. 볼 투입. 자, 지금 위험지기 때문에 뒤쪽으로 나온 거 센터 쪽에서. 자, 지금도 그 상무 선수들이 윤준홍 선수가 들어오는 걸 알고 지금 양 코타들이 한 사람에서 두 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전혀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 역시나 킥으로서 풀어봅니다. 자, 오지명 선수가 킥킹 능력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상무 그 이 이재복 선수가 왼발 킥인데도 이렇게 네. 무의미하게 상대방을 도와주는 킥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결국엔 지금 어떠한 팀도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포스코 건설팀이 지금 오지명 선수가 킥을 한 후에 네. 이제 디펜스를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상무의 그 풀백 이재복 선수가 킥을 했거든요. 킥도 네. 정확한 킥도 아니고 지금 그 22m 필드 포브레네에서 킥을 다이렉트로 나왔기 때문에 킥한 지점에서 라인업 형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 지금 포스코 건설에서는 플랭커 김수빈 선수가 나오고 뭉상용 선수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 네, 뭉상용 선수를 바꿨군요. 자, 지금 머리 쪽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뭉상용 선수가 들어오면서 바로 경기는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그 이 상무의 김성곤 선수, 장성민 선수가 네. 그 이 포스코에 대한 그 백에 대한 움직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떤 거 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원영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이 지금 읽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짧게 서는 것보다 길게 서서 상대방 그 디펜스 라인을 바깥으로 움직이게끔 맺는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안쪽을 짧게 전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스크럼 형성, 볼 투입은 상무입니다. 자, 이제 그 미드필드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킥과 패스로서 공격인데요. 오른쪽으로. 자, 나가면서 자신 있게 패스. 자, 이백 선수 태클에 놓는 자세. 아, 좋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러크. 자, 이대로 턴오버 됐습니다. 버스커 건설. 김원영입니다. 오른쪽으로. 아, 패스가 조금 불안정했는데요. 자, 지금도 이 중앙에 그 포스코 선수들 4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 김용훈 선수가 움직이면서 그 4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언더패스로서 지금 12번 그 정용호 선수한테 패스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자, 지금 전 후반전 7분 30초가량 오는 과정에서 양 팀이 모두 계속해서 공격 흐름 자체가 끊기는 방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한 것을 턴오버 시킨 다음에 카운터 어택을 정확하게 그 득점하고 연결할 네.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했는데 불구하고 무의미한 플레이를 지금 전개하려고 시키고 있거든요. 자, 보이트 이번 포스코 건설. 자, 지금 세트 스크럼에서 지금 더블 라인을 쓰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분명히 자, 이현우 선수 도망가지 말고요. 분명히 워낙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줍니다. 다시 아, 한번 지금도 볼 나온 타임이 조금 늦어요. 신전 선수가 지금 빠른 템포로서 정결시킬 해야 되는데 자, 버튼심 좋았고요. 정영호 선수 다시 한번 러크 뒤쪽으로 공 빠져나왔고 센터 쪽에서 지금도 패스가 조금 불안정했는데요. 그대로 인터셉트 해냅니다. 상무 인터셉트 이후 동작이 아직은 부족한데요. 자, 나가면서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저 이윤호 선수가 태클 당하면서 노코너 했거든요. 아,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연속된 충돌 장면에서 지금 무려 세 선수가 운동장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지금 중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저 날씨가 굉장히 그 무덥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현상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수분 보충을 해주고 선수들이 휴식 시간을 가질 때도 계속해서 이제 얼음 마사지를 통해서 체온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워낙에 무덥다 보니까 선수들 플레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신준 선수가 자 지금은 이제 뭐 다른 팀 선수 가릴 것 없이 서로 이제 물을 나눠 먹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휴식타임 때는 뭐 상대방 선수라도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서로가 그렇죠. 나누는 그 미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외국 선수들하고 이렇게 세계대회 나가서도 그렇게 나눠 먹기도 네, 하나요? 그렇습니다. 뭐 비단 어피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스크럼이 형성되겠습니다. 볼 투입권은 상무. 자, 스크럼에서 그 위에 있는 포스코 보드 플레이어가 네. 볼 투입하는 것과 동시에 강한 그 푸싱을 해서 턴오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상무 선수들이 보드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둔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냥 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후반전 1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30분 정도. 그 스크럼 후에 그 들어오는 그 힘이 압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지금도 그 여유 있는 그 플레이핸드 불구하고. 다시 한번 태클 그걸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라쿠의 볼 나오는 타이밍이 한참 빠르게 지금은 볼을 공급하는 선수가 없어요. 네. 지금 다른 선수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참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프가 없으면은 그 두 번째 가는 사람이 그 볼을 짚고 플레이를 그렇죠. 전개시켜주면 되거든요. 그 정도 능력은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수비는 수비 라인을 모두 구축하고 있고 결국에는 공격 자체가 맥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스피드로 좋았고요. 풀어봅니다. 스피드로 다시 한번 안쪽에 잘 들어갔습니다. 이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더 러크. 자, 지금도 정윤수 선수가 패스를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빠져나온 공 센터 쪽에서 자,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지금의 상황 패스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격권을 유지하는 상무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바깥에 움직이면 안쪽과 지금 늦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렇죠. 그 백스고보다 포워드 공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역시나 포워드 공격을 선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정성민 선수 바깥으로 움직이면 좋았어요. 아, 인터셉트! 야, 인터셉트! 아주 중요한 인터셉트! 이미 세레모니를 시작하면서 단독 질주가 시작됩니다. 포스코 건설 후반전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11번 유성용 선수가 재치 있게
그 패스하는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장성민 선수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자, 유성룡의 이 인터셉트와 동시에 막 깔끔한 마무리까지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도 그 이 상무가 이 라커 형성 후에 네. 볼 나오는 타임이 좀 늦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성룡 선수 중간에서 지금 인터셉트 안 했으면 상대방한테 실점을 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위치에 있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과감한 선택이 정확하게 적중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거 재치 있는 또 어떤 거 경기에 대한 또 흐름을 전환시킬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트라이 장면, 지금까지 나왔던 포스코넷의 트라이 장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만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요. 그 실점을 당하더라도 상대방한테 그 이 정상적인 풀에서 실점을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공격을 하다가 상대방 어이없는 거 이 실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실 보드가 맥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김원영이 컨버전 킥까지 성공시키면서 점수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점수는 26대 20. 자, 지금은 이제 그 이 박지한 선수도 지금 후반에 멤버 교체에서 들어왔고요. 네. 좀 문양용 선수도 지금 그 들어와 있거든요. 네. 아마 그 후반에서는 그 포스코 건설 팀 움직임이 지금부터 조금 바뀔 겁니다. 그렇죠. 전형제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 이 역전한 분위기를 타서 더 많은 점수 차를 내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엿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떤 보드 공격을 위주로 지금 전개를 시키려고 네. 지금 멤버를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죠. 포스코에 대한 강점인 보드 플레이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럭크된 상황. 자, 신전수의 그 약속된 그 하이킥. 상무 입장에서는 패스 미스를 통한 실점, 그리고 이 실점이 결국 7점짜리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킥은 그 어떤 걸 흐름을 그 반전하는 그런 어떤 킥에 대한 실수거든요, 사실. 네. 정확한 킥이 사실 중요했었는데요. 자, 라인 아웃. 볼 투입 거는 상무가 가져갑니다. 상무의 볼 투입. 아, 지금도 라인아웃 상황에서 미스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다시 러크. 공 소유권은 포스코 건설. 지금 그 이 라인아웃에 노콘을 했는데요. 어스턴 트래플 FA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그 지금 조금 늦다 보니까 네. 그런 그 휘슬 부는 타임이 조금 늦거든요. 그렇죠. 플레이가 잠시 진행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의 과정 때문에 다시 네, 그렇습니다. 라인아웃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가 노콘을 했을 때는 그 15m 지점에서 스크럼 형성이 돼야 네. 되는데 박강현 선수 레프리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스크럼 형성을 양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볼 투입 거는 상무. 자, 지금 그 상무 입장에서는 좋은 그 위치거든요. 찬스고요. 네.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스피드 또 백스의 빠른 플레이를 전개해 줄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자, 더블라인 선수 스윙 플레이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하는 게 좋았었는데요. 자, 원포인트 만들고 다시 한번 센터 쪽. 자, 이대로 인터센터. 자, 지금 그 러커에서 볼이 그 업사이 위치에서 네. 볼은 나갔지만 업사이 위치에서 이현우 선수가 볼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본인은 볼이 나갔기 때문에 플레이도 된다고 했었는데 쓴 위치가 없을 그렇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볼이 나갔더라도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진 이미 겁니다. 이미 본인의 위치가 옵사이드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페널티킥을 직접 다시 한번 골문을 노려보는 상무입니다. 박한결 앞선 두 번의 페널티킥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킥에 있어서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조금 더 정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전의 페널티킥보다는 더 쉬운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무 입장에서는 그 득점할 수 있는 기회에서는 언제든지 득점하는 게 좋은 게 그렇죠. 좋습니다. 또 손 쉬는 방법이고요. 그렇죠. 또 선수들을 어떤 체력적인 안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페널티킥. 정확한 킥. 점수 3점을 추가하면서 점수는 26대 3. 상무가 차곡차곡 점수를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포스코 건설이 트라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포드 플레이를 통해서 밀어붙여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상무 같은 경우에 백스의 스피드를 살려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후반전에는 오히려 포스코의 포드 공격이 먹히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에서는 그 어떤 미드필드 지역보다는 그 상대방 인골 에리아에서 네. 어떤 포드 플레이로서 그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고요. 네. 더구나 그 상무 입장에서는 그 빠른 그 스피드, 백스에 대한 어떤 그런 장점을 그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리스타트 킥업. 완벽하게 럭커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본인이 패스. 직접 좋습니다. 자, 볼 받으면서 나가는 어떤 스피드가 굉장히 그렇죠. 좋았고요. 후반전 1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는 3점 차. 그리고 아직 이렇다 할 한 팀이 더 앞서는 자,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 한 명은 낮은 태클로 로우 태클을 하지만 네. 그 다음 사람은 상체를 잡고 볼하고 같이 죽이는 거 어떤 거 그렇죠? 태클을 해줘야 되거든요. 짧은 킥으로 풀어나가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 공이 연결됩니다. 상무 다시 한번 럭크. 공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킥으로 다시 한번 높게 하이킥. 지금도 자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시 자 그렇죠? 지금도 그 볼 잡기 위해서 그 점프하는 사람을 그 공중에서 태클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네.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 선수가 쓰러져 있긴 한데요. 뛸 수 있다는 사인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날씨가 워낙에 무덥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만 쉴 때도 계속해서 이제 물을 마시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한 선수가 신빙에 당했습니다. 자, 그 볼 잡기 위해서 공중에서 점프를 뛰면서 태클하는 과정에서 공중에 있는 선수를 태클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1번 그 도희성 선수가 10분간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고 찬스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이렇게 도희성이 신빈으로 나가게 되면서 상무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가 이 후반전 19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그 1번 그 풀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그 상무가 그 프론트로가 그 포스코보다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열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희성 선수가 10분간 퇴장을 당했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이 포드 플레이에서의 강한 팀이 포스코 건설인데 풀업이 나왔다는 것은 확실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쓰러지지 않고 버튼의 힘 굉장히 좋아요. 자, 이 장면에서 도희성 선수가 이제 네, 신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점프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차진이나 그렇죠. 태클을 해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된다면 15명과 14명의 싸움. 또 풀업이 비어버리면 또 채우기도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풀업이 비었을 때는 그 고유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그 임의적으로 선수 멤버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전문적인 선수가 그 스크럼 형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분 동안은 다른 선수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김요한 선수가 투입되었습니다. 스크럼 형성. 그래서 럭비에서는 임시 임의 정식 교체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임의 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포스코 건설은 3점 차를 충분히 벌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고요. 자, 노콘. 지금은 노콘이죠. 공격권에 이대로 포스코 건설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지금 그 라인아웃 그 세팅하는 과정에서 지금 포스코 그 포드가 네. 볼 투입하기 전에 그 푸싱을 했겠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프리킥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무 그 하프가 퀵플레이한 과정에서 노콘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차분해지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급하게 된다면 실수가 나오고 그대로 실점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홍석권 선수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노콘을 했거든요. 보이 투입은 포스코 건설. 다시 뒤쪽으로 나온 공. 자, 지금 밀면서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도 무비맨 킥이거든요. 그루박 중간 커트 상무가 킥으로써 시간을 조금 벌어놓습니다. 지금 어정쩡한 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키 높고 멀리. 자, 지금 이제 오지명 선수가 자기 된 어떤 거 장점에 대한 어떤 킥을 그렇죠. 롱 킥을 전개를 했거든요. 우선 그 지역 좋은 위치
일단 갖다 놓은 게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포스코 건설은 결국 신빈으로 나가 있는 도희성 선수 빈자리를 조금 더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무 입장에서는 보드 공격보다 이제 백스 공격으로서 패스나 네. 어떤 킥으로 해서 공격을 아마 그런 루트를 찾으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포스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그 흐름을 그 간파를 해서 그 수비 형태의 포메이션을 현재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또 라인아웃 상황 포인트 입은 상무입니다. 또 이제 김인규 선수가 이제 오지명 선수를 멤버 교체를 했는데요. 그렇죠. 자 킥을 했지 않습니까? 자 킥을 하게 되면 조윤 선수 다시 킥 찰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서 정용 선수 하이킥 좋습니다. 높게 하이킥. 자 지금 온세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 태클 과정 다시 한번 뒤쪽으로 그다음 그 수비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 많은 걸 살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인원이 많은 거를 지금 상대방한테 지금 볼을 그렇죠. 지금 뺏기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오히려 본인들의 볼 소유를 높여가야 되는 포스코 건설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무는 지금 3명이 있고요. 지금 포스코 팀은 지금 6명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적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수비 형태가 지금 흐트러져 있거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포스코 건설의 공격도 충분히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그 집중력이 떨어질수록 그 레프리가 그 선수의 어떤 거 이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그 레프리가 어떤 거 움직임을 네. 정확하게 그 캐치해 줄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워터브레이크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자 점수가 3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일단 신빈으로 나가 있는 상무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포스코 건설이 이 상황에서 득점을 내지 못한 채 신빈으로 나간 선수가 복귀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쫓기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10분 동안 지금 어느 정도 이 반이나 시간이 지금 흘러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득점하고 연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득점도 득점인데 지금 공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건설 측에서 더 초조해지고 실수가 나오게 된다면 역전의 상황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상무팀이 백스가 이제 킥을 위한 어떤 전술적인 어떤 그런 그 공격 패턴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지금 킥하는 후에 지금 포스코 팀이 어떤 움직임이 둔화되다 보니까 지금 그 수적 열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스크럼 형성 볼 투입은 포스코 건설입니다. 상대 저 이석균 선수가 그런 몸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도 기다리면서 저 수비 형태 갖추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 공격 흐름이 끊겨 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노콘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제 그 스크럼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자 백스보다는 지금 그 차성균 선수나 지금 이인훈 선수가 남바에 들어서 볼을 짚고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기천 선수하고 약속된 플레이를 위해서 네. 공격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스로서 전개를 한 다음에 어떤 그 공격 루트를 찾으면은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스크럼 형성 이번에 볼트입은 포스코 건설입니다. 자 이인훈 선수가 남바에 들어 포지션 들어왔는데요. 자 신기천 선수 벌어지면서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현우 선수가 쫓아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태클. 자, 이현우 선수 잘 버티고 있어요. 러크. 다시 한번 내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신규천 선수 빨리 퀵플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템포를 선수가 부족하가운데도 상무팀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보드가 하나가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으면은 보드 플레이를 빨리 퀵플을 해서 정리를 시켜줘야 돼요. 오히려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가 더 체력적인 소진했을 때 설사 신민 선수가 복귀하더라도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 텐데요. 그럼요. 지금 왜 라인아웃을 선택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지금 상무는 7명이고 지금 포스코는 8명이거든요. 네. 또 더구나 그 포스코 그 강점인 보드 플레이를 전기를 시켜도 충분히 득점하고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일단 포스코 건설이 여전히 유리한 상황임에는 사실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라인아웃에서 완벽하게 캐치가 된다면 몰 푸시하면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걸 왜 패스를 했을까요? 이대로 다시 한번 노콘. 자, 지금도 라인아웃 완전 완벽하게 캐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간을 버려주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서 볼 투입과 동시에 그 트라이와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자, 이대로 아쉬운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무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아주 잘 모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스크럼 형성 후 볼 투입한 다음에 푸시온 해도 됩니다. 네. 지금 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볼 투입은 상무. 자, 지금 푸싱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결국 이렇게 버티면서도 시간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신빈나간 선수도 복귀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무가 프론트로가 포스코 팀에서 푸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세를 놨다 보니까 무너지는 형태가 지금 됐거든요. 네. 한 번 더 좀 정자세에서 상무가 볼 투입과 동시에 8명이서 혼인 일체가 돼서 푸싱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턴오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또 프론트에 대한 어떤 반칙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스크럼 형. 자, 상무는 그 버텨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이렉트 후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왜 다이렉트 후킹하는 동시에 거기에 수비를 강구를 안 했을까요? 다시 한번 럭크 상황. 다시 한번 럭크 됩니다. 지금도 볼이 나갔거든요. 볼 나갔는데 지금 레프리가 프레임 온이라고 팔을 시그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됐어요. 지금 저 포스코. 포스코 건설이 자, 지금 여기서 픽앤고 프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트라이 라인을 넘는 자, 것이 같이 중요할 텐데요. 같이 유기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선수 지금 쓰러지면 안 됩니다. 지금 버텨주는 선수들의 버텨주는 힘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바인딩이 안 돼 있고 지금 어떤 벽을 쌓는 상태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네. 수적 우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푸싱을 위해서 지금 노크는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이런 찬스가 과연 그 후반 가서 지금 28분이라는 시간이 흐렸거든요. 네. 이 좋은 찬스를 기회를 놓친다면은 글쎄요. 자, 이제 후반전도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10분 가량 정도 남아 있는 후반전. 자, 그리고 득점도 26대 23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 페널티 킥은 언제든지 그 또 트라임은 또 뒤집을 수 있는 네.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점수 차이입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실수 유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무 입장에서는 그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프론트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렇죠. 자, 지금 그 보십시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상무에서 반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영리하게 반칙을 유도해내면서 오히려 공격권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포스코 건설. 자, 지금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까요? 아니면 다시 스크럼을 선택을 할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 간의 대화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스크럼 선택을 아마 제가 지도자가 같았었으면 아마 네. 스크럼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그런 부분은 지금 선수가 수적으로 우위하다는 점 그리고 포드 싸움에서는 조금 더 강점이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스크럼 선택을 했거든요. 예. 저도 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과연 이것이 득점까지 연결돼서 정말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백이 라인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포스크 입장에서는. 네. 자, 이윤우 선수하고 또 프랑카. 또 신규전 선수에 대한 어떤 세 명이 움직임을 갖고 지금 플레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지속적으로 천천히 푸싱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스크럼으로 푸싱하면서 자, 스크럼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됐습니다. 지금 기습적인 공격 그리고 스트라이 라인 안쪽에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자, 중요한 트라이. 그 상무에서 의도적으로 스크럼을 돌리는 과정에서 그 이현우 선수가 재치 있게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그렇죠. 볼을 내고 신규 선수가 그 공간을 이용한 득점하고 연결을 했었거든요. 상무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득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전에 스크럼 과정에서 파울을 유도해내서 본인들이 공격권을 가지고 오고 그때 만들어낸 이 득점 아주 중요한 득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포스코 건설이 확실히 한 선수가 수적 우위를 가졌을 때 득점으로 가지고 오는 데는 성공을 하네요. 지금 그 또 정중앙에서 그 트라이를 했기 때문에 네. 컨버션 킥도 쉽게 득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3점하고 7점하고 스코어가 10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네. 10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컨버전 킥
자, 컨버전 킥이 안 넘어갔네요. 자, 지금은 이 컨버전 킥이 안 내려갑니다. 자, 김원용 선수가 웬만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선수인데요. 네. 앞선 컨버전 킥을 성공시켰던 김원용인데 지금 컨버전 킥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 8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센터 트레이를 당해도 1점 차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남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뭐 10분이면은 뭐 트레이스 트레이까지 그 그렇습니다. 역전이 가능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서 점수는 31-23. 자, 지금 그 포스코는 집중력 있게 보드 플레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충돌 공격권을 가져오는 상무입니다. 상무도 만약에 지금 도희성 선수도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른 템포, 백스에 어떤 그 장점을 살려서 공격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수적으로 동일해지고 그만큼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무. 네, 그렇습니다. 그 장성민 선수의 어떤 그 공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 플레이 이현우 선수 볼을 뺏는 자세, 하, 그거를 놔주네요. 자, 다시 한번 옆으로 흐르지 말고 나가면서 그 수비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자, 지금도 푸싱을 해 줘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계속 오른쪽으로 자, 지금 저 패스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이 곤란합니다. 포스코에서. 자, 일단은 그래도 공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자, 있는 자, 지금 바깥쪽이 수적 열쇠거든요. 오른쪽 그렇죠. 그 바깥쪽을 차단키 왔습니다만 자, 지금도 슬로우 포드입니다. 슬로우 그렇죠. 포드이기 때문에 좋은 찬스를 살려서 바로 만회점을 찾을 수 있었을 기회를 아쉽게 무산시키고 마는 상무. 그렇습니다. 장성민 선수가 그 선 위치가 볼 캐리어보다 조금 앞에서 서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좀 뒤에서 볼 받았어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자, 지금 그 11번 그 이 유승윤 선수가 그 전반전에 인터셉트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재치 있게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 패스하는 선수가 앞으로 패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크럼이 형성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한 트라이를 유승윤 선수가 잡아줬네요. 만약에 지금의 트라이가 성공됐었더라면 정말 경기 결과 함부로 예측할 수 없었을 텐데요. 그럼요. 센터 트라이까지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포스코에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킥 또 패스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중앙에 공간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중앙 공간을 공간을 열 필요가 있는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롱킥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럭크 다시 뒤쪽으로 역시나 킥으로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라인아웃. 자, 상무 입장에서 마음이 조금 급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인필드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라인업 형성이 됐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라인업. 점수는 8점 차. 자, 포스코 건설이 일단 조금 더 큰 조금 유리한 상황임에는 틀림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저 김유한 선수가 그 볼을 잡고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본인은 타치 라인 바깥으로 나간 자고 지금 앉아먹거든요. 그렇죠. 자, 라인아웃. 라인아웃 볼 투입은 상무입니다. 수능이 필요하고요. 짧게 센터 쪽으로. 자, 바깥쪽에 대한 왼쪽 공간이 비어 있는데요. 그렇죠. 움직임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패스가 정확하게 되지 못했고요. 자, 정확한 태클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럭크 센터 쪽에서. 지금 정확한 태클과 바인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 태클 후에 팔을 잡지 않으니까 상대의 볼 캐리어가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자, 이제 체력적으로 워낙 선수들이 힘들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도와주는 협력 플레이가 중요하고요. 자, 지금도 그 퍼스트 세컨 플레이어가 지금 낮은 자세로 푸싱을 해서 볼에서 또 엎어지는 어떤 행위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박강현 그 심판이 그 페널티킥을 주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상무가 조금 마음이 급했다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몇 차례 위험한 패스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급한 입장에서는 그 포스코가 아니라 상무거든요. 네. 라인아웃으로 조금 더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양 팀 다 집중력을 갖고 플레이를 해줘야겠고요. 하지만 백스가 좋긴 상무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5분이어도 스피드만 살린다면 충분히 두 개 트라이도 가능한데요. 가능합니다.
그 2분세에도 뭐 두세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보드 공격보다는 이제 백스로서 패스를 전개를 시킨 다음에 다시 그 혼자서 독주하는 형태보다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도와주면서 리턴 패스를 받고 어떤 스윙 플레이나 긴공하는 그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장성민 선수가 움직이는데 불구하고 선수가 쇼킥 좋았고요. 쇼킥으로 풀어봤는데요. 아 조윤수 선수 지금 막아줘야 되는데요. 그대로 뚫고 들어갑니다. 정말 그 재치인 플레이가 맞습니다. 왼쪽에서 하지만 자 지금 자. 그 찬스에서 노마커 찬스에서 노코너 했거든요. 그렇죠. 명장면이 한 차례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 일단 실수로서 무산되고 맙니다. 다시 여기서 태클. 자,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집중력 갖고 지금 상무 선수들이 움직임을 갖고 있거든요. 네. 쇼킥의 선택이 좋았습니다만 그것을 받고 나서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았던 포스코 건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반대쪽에 있는 조윤수 선수가 상대방 킥을 위해서 잡은 다음에 3, 40m 독주한 상황에서 완벽한 그 찬스를 만들어줬거든요. 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만에 10m씩 오가는 선수들인데요. 자 지금 이제 스크라임이 조졌거든요. 그 상무 입장에서는 킥하면 안 됩니다. 킥하지 말고요. 그 오픈 플레이어에서 어떤 거 전술적인 그 플레이를 전개를 시켜서 득점하고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큰 실수 안 하고 버티는 것도 하나의 또 전술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점수는 8점 차. 선수들이 잠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강현 선 심판도 굉장히 그 힘들어 하거든요. 네. 날씨가 더운 만큼 집중력을 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무더우면서 선수들의 체력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뭐 전반 40분, 후반 40분 다 합치면 80분. 정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말 네. 극한 상황까지 오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센터 바깥으로 쪽으로 움직이면서 패스해주고요. 왼쪽에 바깥에 찬스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서서 패스가 좋습니다. 되니까 패스 좋습니다. 킥으로서 킥 좋았고요. 선택 재치 있는 선택. 하지만 이 캐치가 그게 바인딩이 자 여기서 캐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그 시합에 대한 운이거든요. 네. 또 럭비볼에 대한 어떤 그 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볼이 손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코너 했거든요. 방금 전에 그 킥에 대한 선택은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치 있는 그 쇼킥으로 인해서 그 바인딩 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확보를 했지만 그렇죠. 그 볼이 위로 넘어갔거든요. 자 여기서 좋은 선택이었고 위치도 속도도 좋았습니다만 야속하게도 자기 머리 위로 공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복 선수가 재치 있는 플레이로서 했거든요. 네. 하지만 유리한 위치까지는 올라온 상무 반대로 포스코 건설 입장에서는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자 포스코에서는 뭐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 터치가 안 되고 인필드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고요. 전광판 시계는 거의 자, 모두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 장성민 선수를 지금 집중적으로 마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거의 모든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안쪽보다 바깥쪽으로 수임 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자 여기서 볼 캐리어가 태클 후에 스퀴즈 볼로서 볼을 나오는 곳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은 거의 끝난 상태에서 그 8점이란 그 차이도 지금 포스코에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분하게 터치킥을 내고 그다음에 라인아웃 형성을 갖고 플레이를 전개를 시켜도 역전하기는 조금 힘든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팀의 우승을 이끈 조인수 선수가 가장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8점 차. 점수 차가 8점이기 때문에 그 포스코 건설 주장으로서 네. 또 고참 선수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줬고요. 네. 또 전체적인 선수들을 뭐 중간중간에 그 리드하는 그 모습이 또 오늘의 그 MVP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됩니다. 그렇죠.
자 라인아웃 형성됐고요. 라인 안쪽에 투입. 자 완전하게 잡았습니다. 완벽한 라커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픽앤고 플레이로 아마 전개를 할 겁니다. 그렇죠. 볼을 내줄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도 그 조인 선수가 지금 그 라커의 사이드에 있어서 이제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상무가 아직까지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한 채 거의 모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컨택에 쓰러지지 말고 볼 캐리어는 우리 편이 올 때까지 버티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네. 저렇게 바인딩하면서 푸싱을 해주고 밀고 들어가야지 오더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라크 조금 아쉽습니다. 자 같이 바인딩하면서 다시 한번 왼쪽에서 자 태클 한 다음에 볼을 놓는 동작도 좋았고요. 네. 자 전혀 뭐 포스코 건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급할 게 없죠. 센터 쪽에서 같이 이제 바인딩하면서 강한 압박 들어가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거의 모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상무 입장에선 야속한 시간이 거의 모두 흘러가고 있고요. 역시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마지막에 나왔던 이재복 선수의 그 킥에 이은 운이 조금 따르지 않았던 부분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픽앤고프레에서 지금 전기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볼 캐리어 후에 그 포스트 세컨 플레이어들이 그 자세를 낮춘 자세보다 완전히 바인딩을 하면서 지금 부자가 울림과 함께 신규철 선수가 터치를 낸 것 같은 그렇죠. 노사이가 됐거든요. 경기 이대로 종료됩니다. 제27회 대통령기 전국정배 럭비 선수권대회 일반부 우승은 포스코 건설이 차지하게 됩니다. 점수는 31-23. 자 포스코 건설이 결국 상무를 꺾고 이번에 승리를 우승을 거두면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포스코 건설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 초반 전반전 때 양팀 모두 실수 과정 이후에 이 신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전후반을 통해서 그 상면에 있는 한 명의 신빈이 당한 일본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이 그 공백이 네. 굉장히 오늘의 그 승패에 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포스코 보드에 대한 플레이 또 마지막에 그 페널티킥이 아닌 스크럼을 선택을 해서 신규 선수가 트라이 찍은 게 결정적으로 오늘 그 우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잠시 뒤에 우승팀인 포스코 건설의 강인정 감독과 오늘의 최고의 플레이어 그리고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인 포스코 건설의 조인수 선수를 잠시 뒤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부대 상무와 포스코 건설의 경기입니다. 를 낮게 될지 워낙에 이제 또 일반부의 경기는 피지컬적으로는 사실상 성장을 직접 나추어 성룡, 정용우, 오준홍, 노식, 유성구, 강성민, 박학열 그리고 이재복이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포스코 건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 검은색 유니폼의 체육부대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공격합니다. 앞에서 없애야 했기 때문에 그 뒤에서 펼치기 좋았고요.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살려서 들어가면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5-5. 지금도 어떤 하퍼에 대한 그 A라인에서 그 포스코 건설 선수들이 수비가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하퍼가 캐치를 해서 공을 갖고
네, 오늘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스코 건설 강인정 감독님을 저희가 감독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감독님 일단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일단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아무래도 선수들도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전반전 끝났을 때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날씨도 굉장히 지금 더운 날씨에 지금 선수들이 지금 80분이라는 경기를 네. 예, 하기 때문에 이 그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전만 봤을 때는 조금 선수들의 그런 몸이 풀리지 않은 모습일까요? 좀 감독님도 예상치 못한 실수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후반전도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독님 네네. 따로 주문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초반부터 그 파워 싸움을 좀 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오늘 날씨도 그렇고 선수들이 또 이 체력적인 그 안배를 위해서 네. 도망가는 그 플레이를 전반에 그것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실수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후반에 들어와서는 파워 게임으로 라크 게임으로 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내려서 그 게임이 좀 쉽게 풀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감독님도 대기실에 계시면 땀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예, 이게 네.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네. 자, 감독님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 경기에서 조금 큰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이제 상무팀에서 신빈이 있었던 것인데 네네. 그 신빈 이후에 따로 지시한 부분이 또 있을까요? 그 상무 그 1번 선수가 신빈을 당하면서 네. 스크람이 급격히 약해진 거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네. 스크럼 쪽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더 두면서 작전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했던 트라이가 있었다면은 감독님은 어떤 트라이를 꼽으시겠습니까? 뭐 트라이는 다 열심히 15명의 선수가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하나 뭐 뽑기는 좀 그래 좀 뽑기는 좀 힘들겠고 다 열심히 해준 선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야, 감독님 가까이서 모셔보니까 네. 감독님도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정말 네. 열심히 지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코 건설 강인정 감독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선수 오늘 포스코 건설의 우승을 이끈 주장 조인수 선수를 만나볼 예정인데요. 아, 조인수 선수도 정말 이제 80분을 가까이 뛰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뷰가 잘 진행되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저희가 직접 조인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수 다시 한번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사실 플레이에 있어서 더위가 역시나 가장 큰 적이 되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상무팀보다 선수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전 때 오히려 더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후반전보다 전반전이 좀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무래도 처음이라 이제 전반전에는 몸도 아직 좀 덜 풀린 경향도 있고 선수들이 더위에 좀 적응을 잘 못했는데 후반전에는 더위에 적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이제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지시했을 것 같은데 주장이 보시기에는 같은 이제 오늘 경기 뛰어준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꼽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명 전체 밖에 인원 22명까지 전체를 다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무에서 이 선수가 확실히 조금 두려워서 이 선수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했었다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그 상무 백스 중에 장성민 선수라는 센터가 있는데 그 선수는 이제 체격적으로나 이제 스킬적으로나 좀 잘하는 선수라서 그 선수를 좀 잘 막하려고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포스코건설 두 경기를 치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었다면은 결승전이 될까요? 아니면 예선전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선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쉽게 좀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게임을 해가지고 첫 시합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름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계속해서 전국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포스코 건설에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는 이제 팬들에게 주장으로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11월 달부터 손발 맞춰서 정말 열심히 훈련했는데 마지막 시합이 전국체전이 10월 달에 있거든요. 그 시합 대비해서 정말 더 보완점 많이 훈련을 해서 더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인수 선수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 건설 조인수 선수를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정말 조인수 선수가 땀을 흘리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자, 저희들보다는 이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또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곳 전남 강진 하멜 럭비구장에 많이 와주신 관중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박규영 해설위원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럭비가 조금 더 많이 선수들이나 또 팬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은데 저희 충계리그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충계리그 2년 때는 그 시즌 초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량이 좀 미숙한 선수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중고등학교 또 실업팀들이 중학교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향상이 됐었고요. 그렇죠. 또 그 프리하는 그 적극적인 그 자세, 또 집중을 갖고 또 프리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한층 더 우리 럭비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 제27회 대통령이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 중등부 우승팀은 양정중학교, 중등부 준우승팀은 중등부 준우승팀이 이제 성남 서중학교, 그리고 고등부 우승팀이 부천 북고등학교, 그리고 고등부 준우승팀 백신고등학교, 대학부 우승은 연세대학교, 대학부 준우승 단국대학교, 그리고 일반부 우승 포스코건설, 준우승 상무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팀들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이제 29개 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는데 모든 선수들이 정말 많은 경험과 또 많은 또 경력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독님, 이제 해설위원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세 경기 가운데 조금 더 인상 깊었던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이 실업팀이겠죠. 그래도 우리나라 그 최고의 팀들이 그 결승에서 상무, 또 포스코 팀들이 전반전에 다섯 곳이 어떤 거 날씨 탓을 위해서 그 무리하게 플레이를 전개됐지만 후반 가서는 좀 박진감 있는 플레이를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선수들한테 그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일요일 중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이제 럭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럭비에 많은 흥미를 가져주신다면 아무래도 럭비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 총 9일간 치러지던 이번 대회는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전남 강진에서 저희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박기행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천영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국군체육부대 상무와 포스코건설의 경기입니다. 을 낮게 될지 워낙에 이제 또 일반부의 경기는 피지컬적으로는 사실상 성장을 직접 맞춰 성룡 정용우 몇식 김성구, 장성민, 박한결 그리고 이재복이 베스트라이너로 구성했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포스코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 검은색 유니폼의 국군체육부대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공격합니다. 자, 앞부에서 없애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헬스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프레임에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7대 17. 점하고 연결했습니다. 트라이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시간 정확하게 되는 장면. 여기서 이거 조윤수 선수가 네. 지금 그 심판한테 20대 19 역전과 동시에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자, 상무와 포스코건설 점수 20대 19. 정말 점수차만 보더라도 양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고 엎치락뒤치락 재미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수들의 이런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먼저 후반전 킥오프로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40분이 지나게 되면은 이번 대회 우승팀이 결정 나게 됩니다. 우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이제 공동 우승으로 결정이 나요.
후반 최대한 어떤 제이밍이 움직임을 갖고 지금 플레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중심으로 천천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으로 부진하면서 트럼 도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됐습니다. 아, 지금 기습적인 공격. 그리고 트라이 라인 안쪽에서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중요한 트라이. 저희 그 상무에서 의도적으로 스크럼을 됩니다. 제20대 통영기 성북동대 럭비 선수권대회 일반부 우승은 포스코건설이 차지하게 됩니다. 점수 31대23. 자, 포스코건설이 결국 상무를 꺾고 이번에 승리를 우승을 거두면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포스코건설이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일단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지시했을 것 같은데 주장이 보시기에